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깨뜨려 본다는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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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무릎 파 뛰어 뛰어 결승 유압이야 존나 미치지 말고 빨리 뛰어 쳐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평생을 뛰어오신 분인데 무겁네요 의외로. 이게 귀한 발인데요. 이야 20년 만이야세요. 지구 네 바퀴 반을 뛰는 자 한국 마라톤의 전설 구미 마라톤 아케가 왔다 이 아 뽕 아 쥬 벌써 은퇴하신 겁니까? 우리 마라톤의 희망 황영조 선수는 예, 선수님이니까요. 예,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진짜 영광이지 않습니까? 네. 이봉수 선수 우리 영광이죠. 예, 그렇죠. 이봉수 선수 여러분들 다 처음 뵙는 겁니까? 처음 뵙죠. 네, 처음 뵙죠.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라톤가 이봉수 선수 맞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징이잖아요. 뚝심과 끈기와 예.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? 자, 아이고 들켰나? 도사님이시네요. 속을 깨뜨려보는. 알겠습니다. 사실 그 마라톤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무릎 뻗어서 심야에 방송되는 거잖아요. 한 번도 못 보셨겠어요? 아닙니다. 뭐 이렇게 재방송 같은 거 예. 하니까요. 그러면 누구 편 제일 기억 남습니까? 뭐 최근에 봤던 이정범 씨. 예예예. 예, 예. 또 같은 나이다 보니까는 또 아무래도 또 관심을 갖게 또 보이더라고요. 몇 월생이십니까? 저는 8월생입니다. 아, 제가 형입니다. 형이봐 형. 형. 이정범 선수도 이제 뭐 예 동갑이지만 이제 저보다 동생이었고 몇 월생이시죠? 제가 10월생입니다. 자네 참 대단하다. 형은 유골이네. 실제로 보니까 쌍꺼풀 자리를 제대로 잡았어. 아유, 죄송합니다. 형, 약간 지금 약간 기분 나쁘신 분이에요. 바람 위로. 예. 저 봤어요, 봤어요. 땀 많이 흘리시고 지금. 예, 땀 마시고. 아유, 갑자기 예, 식은 땀, 좀 땀 흘리시는데 확 땀을 흘리시네요.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.